안녕하세요.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. 네, 오늘은 2023년 10월 8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 진안구원 진안산골 전통시장에 능이와 또 송이 가격 시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오늘도 싱싱하고 정말 탐스런 송이버섯들도 나와 있고요. 또 능이버섯도 나와 있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강하면서 지난 산골에는 지금 뭐 거의 0도 아니면 산 위에는 3, 4도 지금 온도가 계속되는데, 야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아, 지금 송이가 양 좋은 송이 50만 원대부터 52만 원 이거냐? 아, 좋습니다. 40만 원대, 42만 원, 43만 원. 뭐 아, 가격 좋습니다. 이건 진짜 A급이네. 다 A급 좋은 거. 에, 40만원대, 또 30만원, 또 20만원대, 이렇게 사이즈별로, 상태별로 있습니다. 잘 보관되어 있네요. 송이를 보았고요. 능이는 지금 18만원이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. 정말 A급 능이입니다. 상태도 좋고요. 마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. 사이즈도 좋고 아주 끝나네요. 에이급 능이는 18만원에 거래되겠고요. 또 여기 15만원. 이것도 거의 18만원 그렇게 갔던 건데. 네, 맞아요. 예, 지금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서 여기는 파시고 계시네요. 뭐 흠잡을 데 없이 사이즈도 좋고 뭐 상태도 좋고 색깔도 좋은데 지금 15만원씩 팔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전통시장의 청년몰에 있는 수제청과 수제청과 파시는 곳인데요. 여기 사장님이 또 직접 따오기도 하고 이렇게 10만입니다. 상태 좋은 능이 15만원하고 또 A급 능이 18만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, 이게, 그죠? 네. 다음 주나 언제까지 나오려나 어쩌는가 모르는데요. 지금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. 여기 전라북도 진안구원은 지금 끝물이고요. 이제 송이도 거의 이제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귀하게 딴 송이, 예, 저렴한 것은 뭐 23만원, 27만원부터 예, 또 31만원 있고요. 또 41만원, 43만원, 47만원. 그 다음에 정말 초절정 빅사이즈 예, A급 송이는 예, 52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지난 전통시장 청년몰 입구에 수제정과 예, 또 수제창고, 여기 그거죠? 도라지청과? 도라지청. 예, 도라지청. 그게, 도라지가 그게 좋죠? 그 뭐야, 기관지? 수단지. 예, 도라지를 직접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또 뭐 쪄서 말리고 막 그런 거죠? 네, 예, 해서. 예, 아주 좋은 수제정과 수제창고 여기 오시면은 진짜 좋은 송이와 능이버섯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, 능이 파는 곳 여기 또 왔습니다. 지난 전통시장 우체국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
마이산 농수산물인데요. 여기도 실한 진안에서 직접 딴 능이가 나와 있네요. 상태 아주 좋습니다. A급 등이 얼마인가요, 이거요? 마지막 18만원. 18만원이요? 아, 좋습니다. 못 따요? 이야, 좋습니다. 18만원이라고요? 네. 상태, 색깔이 좋네. 지금도 등이 되나? 네, 지금 나와요. 지금 나와요? 네, 지금도 나오더라고. 지금 네, 끝물이에요, 끝물. 들어갈 때가 됐는 거예요. A급 등이 지난 전통시장 입구 18만원씩 거래되고 있네요. 참 좋습니다. 상태 좋고.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없어요. 이게 다요. 18만원. 이거 문제 땄나봐요. 아, 좋습니다. 예. 지금 막 비 오고 그래가지고 다 녹고 이제 나중에 예, 올라온 거고. 나중에 올라온 거. 예. 새벽에 이제 끝난 거죠. 끝났어요. 안 나와. 거의 끝물이 아니지. 크지를 못하잖아요. 내가 예. 다 큰 거예요, 아들이. 아들이. 큰 거구만. 예, 아들이 크지를 못하고 이제 다 컸다고 봐야 돼. 이제 날씨 상. 날씨도 춥고. 예, 날씨도 춥고. 지금 뭐 아, 여기 뭐 밤에는 거의. 거의 뭐 4-5도까지 내려가 버리니까. 올해는 능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가 봐요. 예, 작년에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. 지난해. 아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작년에는 쌌는데 올해는 비싸더라고요. 예. 예, 올해는 그대로 그 가격을 물고 있어요. 18만원, 17만원, 예. 최하가 15만원에서. 이게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능이가. 예, 많이 안 나와요. 이건 뭐요? 젤리. 젤리 망고. 망고? 애플 망고? 젤리네. 네 오늘 여기 지난 마이산 농수산물 능이 최상급 능이만인데요 18만원씩 가격 시세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. 네 이제 또 능이 소개할 곳 또 한 곳 왔습니다. 지난 전통마트에 농산 그리는 할인마트 오늘도 능이가 나와 있는데요. 오늘 10월 8일입니다. 10월 8일 지난 전통시장 능이 가격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또 국더더기 버섯도 있고 송이버섯도 있는데요. 오늘 여기 최상급 이 능이버섯은 18만원이라네요. 18만원이고요. 안녕하세요. 18만원 여기 이제 16만원 16만원이고 여기는 15만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.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고 그대로 지금 물려 있습니다. 지금 끝물이고 능이가 지금 거의 지나는 이제 거의 이제 막판입니다. 그래가지고 능이 가격이 비쌉니다. 최상급 능이 A급 능이 18만원씩 거래되고 있네요. 항암력과 또 항산화에 좋고 면역력이 아주 좋은 능이버섯 A급 18만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 작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크질 않습니다. 기온이 지금 유효차가 너무 크고 추워져갖고 이제 산에는 거의 0도까지 떨어질 겁니다. 아마.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지금 말라서, 이게 근수도 많이 안 나갑니다. 무게도 안 나가고. 그래서 물 먹은 능이가 아니기 때문에 개수도 많고 수량이 많습니다. 키로에 18만원 A급 능이, 그 다음에 조금 밑에 거는 17만원에 팔고 있고요. 좀 검은 수로 받는 거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. 이게 더 A급입니다.
이거 15만원씩 걸려 있습니다. 뭐 자연산 송이. 좋습니다. 봉오리도 좋고 송이 있고 여기 굽자덕이 보듯이네. 굽자덕이어서 지난 전통시장 농산 그린 할인마트 능이 가격을 알아봤습니다.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.